그냥 기분들면 계속 여기 화면 슈팅을 날려버렸죠. 자, 지난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EPL 시즌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아주 멋지게 넣었어요. 성공시켰죠. 골 장면을 보면서 좀 소름을 끼쳤던 게 손흥민 선수의 사실 주발이 오른발인데 그쵸? 왼발로만 두 골을 넣었다는 거죠. 네, 왼발로만. 왼발로만 넣었죠. 네, 제 친구 흥민이. 10년 전 친구 흥민이. 그때도 약간 그 양발을 지금처럼 잘 쓰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네,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항상 제가 기억하는 그 흥민은 호날두 유니폼. 맨유, 옛날 맨유 시절. 그거 입고 이거 맨날 하는 거 있죠. 호날두 지금 시국이. 이제 손흥민에게 사실 이제 주발의 의미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없는 단어인 것 같고 지난 시즌 손흥민은 이제 챔스 리그 컵 대회 포함해서 총 20골을 넣었는데 왼발 오른발 골이 정확히 10개씩. 오. 네, 10골. 진짜 대단한 거죠. 진짜 10골. 진짜 그냥 이게 진짜 양발잡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무튼 이번 주 2019-20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이 열리는데 토트넘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원정 경기고요. 네, 상대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발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리그에서 왼발로 두 개 넣었으니까 챔스에서는 이제 오른발로 두 골 딱 넣어줬으면 넣어서 좋겠네. 이제 또 딱 밸런스를 맞춰야지. 네, 이제 10골 넣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양발 쓰는 법을 배우는 건 아니고요. 네, 저번에 저 왼발 잘 쓰시더만요. 그 이강인 편.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뜰 거예요. 네. 어차피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을 네. 쓰려면 이게 하루 이틀만에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도 양발 잡으려 됐겠다. 다 됐지 또. 똑같은 거야 다. 그죠. 축구라는 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인생 공짜 없어. 맞아요. 아무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 전술 노트에 이제 써놓긴 했는데 네. 바로 오른발을 더 잘 쓰면 돼요. 오른발. 어... 네. 오른발 잡이가 왼발을 쓰는 게 훨씬 더 많고 왼발 잡이가 오른발 쓰는 건 사실 많이 없어요. 긱스, 제가 대표적인 선수 긱스. 오른발. 로벤. 그쵸. 또 누구 있어 왼발? 뭐 아무튼 그런 홍철. 네. 오른발 뭐 쓰죠? 오른발 쓰는 거 본 적 없어요. 염기훈. 염기훈 그쵸. 염기엑스 있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 그러네. 약간 왼발잡이가 오른발 잘 못 써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선수가 두 명 있는데 공격수는 바로 쿼레스마. 아 쿼레스마. 쿼레스마. 그리고 수비수는 마이콘. 마이콘.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레전드죠. 네. 이 아재들은 왜 카리스마와 마이콘을 얘기하는지 알 텐데 이제 어린 시스템 브로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네. 카리스마는 이제 아웃프론트 크로스와 슛으로 좀 유명한데 대표적인 골 있죠. 안 그쵸. 우치고 그냥 오른발로 팍 감아가지고 그냥 개구로 빨려버리는 전문 용어 빨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무튼 상대방 골키퍼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궤적 골문 앞으로 보내는 이제 크로스 그 트리벨라. 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트리벨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트리벨라라고 불리는 슛 기술로 직접 슈팅을 시도하면서 쩌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멋있어. 그런 스페셜,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져. 스페셜 중에 최고야. 카리스마 아, 스페셜이 아, 진짜. 그냥 오른발밖에 안 쓰더라고 진짜. 근데 카리스마처럼 왼발 안 쓰고. 오른발만 써도 사실 크로스와 슈팅 둘 다 할 수 있죠. 윙어가, 네. 공격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칼슨은 그랬었고 마이콘은 전성기 시절에 적절한 타이밍에 보여주는 이제 오버래킹. 아. 날카로운 크로스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웬만한 윙어 뺨치는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죠. 자, 오른쪽 측면으로 마이콘. 자, 마이콘 조여 들어갑니다. 크로스. 자, 먼저 게 제르비뇨. 세워놓고 천천히 더 좁혀 들어갑니다. 조여 갑니다. 자, 꺾어집니다. 가운데 드디어 마이콘 AS 로마 마이콘입니다. 아, 당연 뭐 수비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월클. 네, 월클이죠. 그리고 오른발을 얘기하는데 마이콘을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그 북한과의 조별 예선 경기에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민재판슛 인민재판슛을 슛을 성공시키면서 찔러줍니다. 엘라누 마이
마이콤인데 마이콤 올렸습니다. 그대로 슛! 골! 자,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와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마이콤 선수. 아, 오! 네, 보고 찼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민 재판 슛. 그죠? 인민 재판 슛. 재판 슛. 재판 해버렸어, 거기서. 재판에서 그냥 기분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슈팅을 날려버렸죠. 근데 저도 네. 북한은 뛴 적 있어요. 북한이랑? 네, 16살 때 대표팀. 아, 진짜로? 응, MBC에서 평양 간 건 아니고? 아니, 우리 한국에서. 아, 네, 그때 관중 1000명 넘게 오고. 이 두 명이 보여줬던 오른발처럼 축지라퍼는 굳이 뭐 1도 못 쓰는 1족 왼발을 지금 부랴부랴 연습할 게 아니라 차라리 조금이라도 킥이 가능한 오른발을 좀 연습해서 발전시키는 게 맞아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나뿐만 아니야.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그래. 왼발 그쵸? 언제 연습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오래 걸리죠. 오래 진짜 저처럼 찾아야지. 오늘 아웃사이드로 크로스 그리고 슛 다 오늘 조지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킥과 패스 오른발로 아웃사이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렛츠 고! 렛츠 기릿! 김정은? 아웃사이드 패스 슈팅. 일단 첫 번째로는 슈팅! 아, 패스부터 하겠다. 우리 이게 경기장을 내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을 뒤에서 와서 찍으라는 말이죠. 네. 쉽게 설명은 내가 여기서 오른발로 내가 패스를 하면 어떻게 공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딱 봐도 이게 내 공이 그냥 이렇게 직진으로 갈 거 아니야. 직진 그쵸 직진 왼쪽 가잖아 지금 그쵸?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주면 공이 어떻게 갈까요? 오른쪽이요. 그렇죠 오른쪽 가겠죠. 잘 봐 아까 우리 나갔죠. 이거는 내가 오른발 하면 공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안으로 들어가죠 계속. 안 가는데요? 아, 들어가잖아 지금 안쪽으로 좀. 내가 왼쪽 윙이에요 지금.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올려야지 이렇게. 그 패스가 첫 번째 날까 두 번째가 날까요?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주니까. 그렇죠. 두 번째를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른 아주 주겠어.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공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올라가면 편한 거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 오른발 아웃사이드를 주던가 왼발 인사이드를 주던가. 그래서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공격수나 미드필더한테 꿀팁이네. 오른쪽 들어가는 거 보고 아웃사이드였다. 왼쪽 아웃사이드다. 이런 정말 사소한 차이들이 정말 훌륭한. 어 안녕. 아웃사이드라고 말하는 게. 꼭 진짜 옆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발등을 차요. 발등 어. 발등 이 부분 이 부분으로 혹은 이 부분 정도 맞아도 괜찮아요. 한 이 정도 쭉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밀어준다 앞으로 쭉 밀면 되겠죠. 쭉 아니 내 공이 가는 걸 찍어야지. 공 가는 걸 찍어야 돼. 공을 가는 게 앞으로 쭉 그렇죠. 인사이드 패스나 아웃사이드 패스나 이 발목이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면은 에러가 많이 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빗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고정이 안 되면 발목이 슈팅 겸 킥 배웠을 때는 그거는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호벌트 카를로스 슈팅이죠. 호벌트 카를로스 슈팅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호벌트 카를로스 카리스마로 해줘요. 카리스마 대부분 후려 차는 것 같아. 카리스마도 그렇고 마이콘도 그렇고 그냥 후려 차더라고. 공의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생각해요. 여기서 가면은 여기서 감기 힘든 거죠. 왜냐면은 내가 아웃사이드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각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면은 더 깊숙하게 감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낫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낫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바깥쪽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진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여기만 내가 강하게 때리면 공은 돌아요. 끝에서 스피닝 먹든 왼쪽 부분을 아무튼 세게 갈겨 그냥 조져. 네 조져. 아까 내가 알려준 발등이면은 이 부분으로 공이 내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갈기는 거지. 그렇죠. 네, 제대로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이게 또 마지막에 안 감긴다는 거. 차라리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보면은 안 감기네. 마지막 한 번 더 약간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른쪽 갔을 때 내가 여기서 마음껏 쭉 가보면은 아씨 너무 잘못 간 거 같아. 여기서 한 번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오!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 안 간 게 이거는 이게 이거는
그렇죠. 아, 이거 안 맞는데 그거는 아. 이래서 안 넘기는 거예요, 고차면. 이렇게 저 안 넘긴다고. 아, 공이 오른쪽에 왔을 때 때리를 짜는 공이 오른쪽에. 공이 오른쪽에. 그렇죠. 딱 생각해봐요. 공이 앞에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각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몸이 앞에 있으면은 이를 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오히려 일로 와서 때리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 말대로 한번 최대한 차보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항상 영상 보시는 사람 오해할 수 있어. 제가 뭐 이렇게 차세요, 저렇게 차세요, 뭐 패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제가 말한 대로 해보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자기 게 있는 거니까. 그럼 긱스도 왼발만 쓰지 않겠죠. 제가 맞아, 저는 맞아. 제 기준에서는 이때 오른발 쓰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긱스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닌 거야. 같이 가서 그렇지. 오케이. 차라리 나 차라리 오케이. 아까보다 나았어. 또 같이 가서 그렇지. 오케이. 차라리 나 차라리 오케이. 아까보다 나았어. 야, 송금주소. 아무튼 결론은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쳐다보면 감이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게 말 따라 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재미있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오늘 좀 진지했네. 오늘 진지했어. 네. 재밌는 거 원하시면 추석편을. 아, 재밌는 거 원하면 여기 추석편을 보시면은 알려드릴게요. 나전 동생 일하고 취직했네요. 나전 동생. 아무튼 아웃사이드의 기본을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혹시라도 뭐 안 된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로 댓글로 계속 그렇게 참. 그럼 김정은? 35화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위, 나이트.